안녕하세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언제 혁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무엇인지 모르지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이 산업의 혁명, AR, VR, AI 여러 단어들이 탄생이 됐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이러한 산업혁명의 결과를 또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4차 산업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에 가서 보면 다들 밝지 못한 표정. 산업혁명은 됐는데 그 산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 VR 전시회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BVR 페스티벌도 있었고 서울에서 했던 서밋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다림이 하는 소위 4차 4D 사업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저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두 개의 큰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레젠테이션, 마이크에 좀 소리가 프레젠테이션 부분에 VR 기술로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스마트 세상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과 또 이렇게 그 VR 세상으로 여러분의 몸과 근육이 옮겨지는 VR 스포츠, VR 헬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림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프레젠테이션은 스마트 공간으로의 발표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이 발표장이나 공간에 오게 되면 그 스크린 안에 나타내야 되는 그 파사드 기술, 벽면을, 빌딩을, 또 여러분의 공간을 커다란 하나의 스크린으로 보는 이 파사드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 4D 극장, CGV 극장 기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에 도전을 해온 기업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 기술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S 스튜디오, 소위 그 다림에서 프레젠테이션 방송을 스마트 세상에 하는 기술로 해서 다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발표를 나오게 하는 그런 기술을 여러 차례 선보이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기술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저는 여기에 그 발표자가 지금 여기 작은 그림에 보이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다양한 버추얼 클래스 공간으로 자유롭게 변하게 실시간에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변하면서 그 안에서 이 발표자와 발표 자료가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작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발표자가 커지기도 하는 방면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기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한 프레젠테이션은 가상 공간 안에 발표자와 발표 자료를 보여서 수행을 함으로써 이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원격지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된다 하는 다림의 특허 기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발표를
실제로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이 돼야 되고, 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와서 특별히 장치 사용에 대한 스터디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쉽게 만들어져야 되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자료처럼 이 강의를 보면 실제 이 강연을 보는 현장보다 이 자료를 보는 것이 못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녹화, 방송,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다 장비가 알아서 해주는 기능, 또 이 스위칭이나 믹싱 역시도 다 알아서 이 장치가 해주는 기능들을 우리는 스마트 PD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아무런 스위칭을 하고 있지만 않지만 이렇게 그 장치의 장면이 자유롭게 변화가 일어나서 마치 밖에서 누군가 방송 전문가가 이 장치를 운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공지능 PD 기능이 탑재된 자동 강의 장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 기술의 VR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개인 컴퓨터에서 방송이 일어나고,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의 방송이 되고, 교실에서 방송이 되고, 또 이렇게 혼자 하는 방송국, 또 여러 명이 같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송국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기술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iStudio Mini라고 하는 이 기능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이 크로마키가 아닙니다. 크로마키는 투명해야 되죠. 크로마키 아닌 데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장치를 의미하고 있고,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이런 방식도 충분히 우리가 강의에 활용할 수가 있다 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장치 없이 조명 없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스튜디오라고 하고, 아이스튜디오는 작은 크로마키를 써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코엑스 안에 설치를 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봤겠지만은 이 프로젝터 스크린에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잠깐 그 비디오를 보여주면, 이 우수기업 설명회를 하는데 이 장비를 사용해서 보여줬는데, 그때 이 장치에 설명하시는 분, 말씀드리는 분이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장면이 나가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런 전시장에서도 다림은 다양한 기술들을 선을 보여서 그냥 이쁜 배경에다가 이렇게 배경에 노트북이나 혹은 다양한 강의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강연장에서도 다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벤트 중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린이 있으면 화면에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림에서는 다양한 VR 기술, 가상 스튜디오, 댄싱 가라오케, 또 스포츠, 모바일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것은 가라오케 장면을 가상으로 하는 가상 스튜디오 특허 기술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 장면들이 나오게 그렇게 되는 기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키오스 형태라 여러 가지로 제공이 되고, VR 가라오케 형태로도 되고, 또 이렇게 모션 캡처 기술을 넣어서 저희 다림에서는 이런 캐릭터가 그 실제 댄서들처럼 춤을 추면서 따라가는 그 댄싱 가라오케도 특허를 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다림에서 진행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의 기술로 이렇게 그 맥스비전이라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 맥스비전은 이렇게 큰 스크린을 자유롭게 만들게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VR 프리젠터라는 제품은 프로젝터 3개 혹은 그 이상을 연결해서 대형 스크린을 손쉽게 에지 브랜딩 기술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강사, 아나운서, 또 노트북 스크린이 합성돼서 대형 스크린에
스위처 믹서가 되는 기능을 만든 것이 바로 다림의 새로운 VR 프리젠터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다림의 그 이 디지털 파사드 기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환경에 결혼식장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다림 파사드로 만들어진 데모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그 해외 제품인 것 같은데로 만든 것의 비디오를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이제 여러 대의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할 때에 다림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 다림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그 파사드 공간에 그림을 하거나 대형 스크린에 나가거나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 특히 이번에는 이런 그 전자칠판을 두 개의 프로젝터로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다른 비디오 월 기술은 자체 특허를 가지고 다양한 곡면 쉐이프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또 이 다림의 그 모션 시스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GV 극장 모션 베이스를 만든 회사죠, 다림이. 그 모션 베이스에 들어가는 새로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독자 컨트롤러를 가지고 정말 그 가속도 워시아웃 필터가 이 DSP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유니티나 언리얼로 개발한 것들은 다 이 안에서 컨트롤러가 되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특별히 지금 다림에서는 이렇게 대형 커브드 스크린에 그 모션 베이스에 의한 모션과 스크린 제어, 방금 설명드린 SM5000 기술과 또 드론에서 찍어온 비디오를 보이는 대형 극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많은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다림은 과거 그 가상 스포츠 트레이닝 기술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그 트레이닝 시장의 VR로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과 그 헬스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들인데 여기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특허들을 내서 이 새로운 스포츠 도메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헬스장에 만약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이렇게 그 여러 명이 공동으로 대형의 스크린에서 같이 트레이닝을 받고 또 각자가 알아서 개인별로 이 트레이닝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VR 스포츠 트레이닝 부분에 다림이 앞장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위해서 버추얼 크로마키 믹싱 또 이 운동 다이나모 모션 발생부 등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오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 기술은 그 사실은 이 전력 회생 부분에 의해서 휴먼 바이오 에너지가 에너지 회생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기술 개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에 의해서 다림은 전세계에 새로운 스포츠 VR 기술을 공급하는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유니티 전시회에 보였던 자이로드롭 다림이 만든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저희가 스키, 버추얼 스키를 만들어서 전세계에 시간과 공간과 겨울이 되지 않아도 또 춥지 않아도 스키를 타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비디오가 스키 비디오가 있는데 잠시 그 비디오를 위해서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잠깐 줄여서 이 그림을 뒤로 보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스크린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러한 그 삼축 스키 시뮬레이터로 아무런 그 스키 포를 잡지 않고
모든 스키 시뮬레이터를 보면 뭐 잡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드롭과 낙하라는 다림의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림은 지금 새로운 올림픽 ORG 올림픽을 한번 VR 공간에 세보자 하는 그런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과 함께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 많은 사람들은 이 4차 산업의 한국의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림도 그 한 부분의 구체적인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한국을 대표하는 VR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